안녕. 내가 오늘은 살면서 아주 유용한 대단한 꿀팁 하나 알려줄게. 총쏠 때 장전하려면 두 손이 필요하잖아. 한 손으로 장전하고 한 손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 두 손이 필요하잖아.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손을 다쳤어. 만약에 내가 한 손을 다쳐서 한 손을 다쳤다고 가정해봐. 그러면 한 손만으로 장전하는 방법 알려줄게. 한 손만으로 장전하는 방법 어떻게 장전하냐? 발목 안쪽 있지? 발 안쪽 있지? 발 안쪽에다가 이걸 넣고 이렇게 장전해줘, 장전. 내한 손을 다쳤어. 지금 한 손을 다쳤어. 그럼 어떻게 장전하냐? 발 안쪽에다가 이렇게 총을 넣고 장전하면 돼. 그래서 발 안쪽에, 여발 여기 발 안쪽 있지? 발 안쪽에다가 이렇게 총을 넣고 장전하면 돼, 장전. 그러면 한 손으로 장전할 수 있어. 대단한 꿀팁이지. 이거를 응용하면은 한 손으로는 술 마시면서 한 손으로 장전하고 술한 손으로는 술 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장전하고 총 쏠 수가 있거든. 짠. 이거 중국 술인데 공부가주라고 중국 술이거든. 이거 술한 손으로 술 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총 쏘는 방법 알려주게 잘 봐. 나 술. 술. 짠. 술. 아, 썼어. 한 손으로 술 마시면서 한 손으로 장전하면서 총 쏘는 방법. 짠. 한 손으로는 술 마시면서 한 손으로만 장전하고 총쏠수 있어. 여러분 잘 봐. 술 써. 한 손으로는 술 마시면서 한 손으로 장전. 발꿈치 안쪽에, 아, 여기 무릎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총 쏘면 돼.